오늘은 21일 기도회 16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15일 동안 한결같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고침받기를 구하는 것은 암에 걸려 있는데 빨간 약 바르는 것으로 땜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심층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기까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해안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직 같이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서 전반부인 1장 7절까지에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성벽 재건 공사 완공에다는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 보다 근원적인 문제, 이 영적인 변화와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변화와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이 영적 회복의 첫 단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의 회복이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 9장에서는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회복의 첫 단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의 회복이라면 그 갈망의 회복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이것이 회개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또 4절에도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리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흐름을 아시겠죠? 8장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머리로 깨달음을 주시고 가슴으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다 모여 금식하는 그 자리로 연결이 되는 이 흐름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왜 말씀에 대한 갈망과 회복이 이런 회개의 역사로 연결이 되느냐? 이 질문은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교재 적용 부분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적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회개의 역사로 연결이 되느냐고요? 내 지난 세월을, 내 현재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게 말씀의 깨달음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 현실을 하나님의 해석하는 힘으로 적용을 하고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말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조명해 보니까 이거 내게 문제가 많네? 이걸 깨달으니까 회개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큐티 많이 하시고 묵상 많이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거의 공통점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큐티 많이 해서 교만해지신다. 그건 큐티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막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한다. 그건 말씀을 깊이 있게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세트입니다. 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비유로 드는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선 엄청 많이 봤거든요. 주로 뭐 그때는 이제 커피숍이라는 게 막 침침한 그 지하 다방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요. 너무나 매력적인 그 아가씨를 보면서 막 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20대니까 외모만 볼 때니까. 그리고는 이제 막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그냥 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지상으로 나가면서 연락 안 해야지. 그러면서 끝을 냈던 참 미숙한 제 모습이 가끔씩 떠오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조명 침침하게 해놓고 보니까 뭐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밝은 빛 앞에 서니까 어두울 때 안 보이던 약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면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고요? 침침한 그 다방 같은데 자기를 조명하면서 저것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저 인간들보다 상대적으로 이만큼 하기가 뭐 이게 쉬운 일이야? 그러고 살았는데 말씀 앞에 자기를 조명하니까 낱낱이 고발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늘 말씀 앞에 더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이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말씀의 조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느냐에 있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그 말씀 갈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요. 그래서 남을 뭐 지적하고 비판하기는 엄두가 안 납니다. 왜? 내 꼴이 지금 창피해 죽겠는데 밝은 빛 앞에서만 내 모습이 너무너무 지금 부끄러운데 그 남 지적할 겨를이 어디 있겠냐고요. 9장 2절에서도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그 남 탓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민수기 14장에서도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양상은 똑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민수기 14장에서는 인간적인 그 부정적인 열정당군의 그 평가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부짖는데 그 결과가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느냐.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밤새 통곡한 그 통곡의 열매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양상을 보여지지만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오늘 이 눈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인가? 오늘 우리 시대는 남 탓이 너무 많은 시대 아닙니까? 회개가 없으면, 깊은 회개가 없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비난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아픈 현실인 거거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 탓이 많은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조명이 된다 할 때 그 남 탓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한 곳에 각인이 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단초가 제공이 되고 여기에 치유의 첫 출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6절 그때에 언제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느헤미야서의 그 백성들이 남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 또 우리 조상들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죄된 모습 때문에 이런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자각했다는 이 처절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말라 너무너무 영적 안구 근조증 눈꺼풀을 끔뻑일 때마다 그 뻑뻑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변화와 회복을 꿈꾸신다면 그 첫 단추가 말씀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회개로, 회개 기도로. 남 탓으로 흐르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건강한 기도와 관련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의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악한 세상과의 단절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절을 보십시오. 선행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 이거는 악한 세상의 영향력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문제점이 이거 아닙니까? 악한 세상과의 단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영향, 악한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는데 지난주입니다. 이 확산력이 너무 두려워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LA 쪽에 미국 서부 쪽에 사는 분들한테 이제 그 동부에서 막 뉴욕이 이제 막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뉴욕 같은 동부의 어떤 주에서는 이제 막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동부에 있는 뭐 사실이 미국이 이게 땅이 얼마나 큰지 동부하고 서부가 뭐 시차가 3시간, 4시간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부에 계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아니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이틀인가 3일 만에 LA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일이 삽시간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동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중부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LA로 가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확산 아닙니까?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확산력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울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죄가 가진 영적인 바이러스의 확산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눈에 확진자는 검사 안 하러 금방 이 확진자가 확진자도 아니다 판가름하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떨지만 영적인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이거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뭐 믿는 젊은이 안 믿는 젊은이 할 것 없이 지금 이 무서운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가 온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데 이거 방관하고 있었던 우리의 죄를 이번에 자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저 이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 제거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병균 덩어리를 없애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진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관계 이걸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이 무서운 이 현실 앞에서 우리 내면은 어떠한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지금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접하고 살면서 입술로 회개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느헤미야 9장 2절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먼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절교하고라는 이 단어는요 절단하다라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절단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설명하면 너무 이해가 쉬운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유럽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뭐 2주 동안 전 국민을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그 차단하는 거거든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제가 이 느헤미야서 초창기 초반부에 그때 창세기 34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야곱이 자기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또 연이어서 그 아들들의 끔찍한 보복으로 세겜 족속을 진멸하는 악한 짓을 저지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1절에서 선포가 되니까요. 2절에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가 뭘 의미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는 3절에 이런 일을 행한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야곱은 2절에 이해로 반응하는데 먼저 말씀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냅다 베델로 올라가는 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해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야곱의 집에는 자기 아내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숨쳐온 드라빔을 위시해서 여러 우상 숭배물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와라. 이런 명령을 했을 때 팍 떠오른 게 이 드라빔. 우리 집에 아직도 있는 이 우상 숭배물. 이걸 처단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인 민감함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갈급함으로 이제 내가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야곱과 같은 이 정신 아직은 소용이 없고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다 잡았다고 치자고요. 이제 막 다 잡았어요. 이 해방이다. 그랬는데 한 명이 지금 고침을 안 받았습니다. 한 명이. 그 불씨가 원료로 되돌려 놓는 거 아닙니까? 절단하는 거예요. 절단.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악한 우상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이 부쩍 떠올랐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으실 그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지난날의 생활 방식,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기를 부추기는 그 악한 세력과의 단절, 잘라내버리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건강한 기도의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의 바탕을 둔 회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저는 이 3절 말씀이 참 의미 있게 와닿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 보니까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 이 균형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참 중요한 어떤 그 표본을 제시해 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3절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이처럼 말씀의 바탕을 둔 회개여서 참 귀한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회개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요시아 왕의 개혁운동 다른 말로 이 요시아 왕의 회개운동의 시작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사반이 왕 앞에서 그 발견된 율법책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12절 13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요시아 왕이 율법을 듣고 발견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이건 그 조상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깨달음이 회개 운동으로 연결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집 근처에서 그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노래 소리를 어거스틴이 들은 거 아닙니까? 들고 들으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그의 시선이 닿은 첫 구절, 이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안에 있는 혼란과 의심, 영적인 방황,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그런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씀에 바탕을 둔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바탕하지 않은 회개는 출발이 잘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자각과 그 말씀에 대한 자각이 회개로 연결이 되고 회개는 말씀의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깊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기도를 원하신다면 첫째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악한 세상과의 단절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가 이 말씀의 바탕을 둔 회개의 기도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여기에다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과의 단절을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의 바탕을 둔 회개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제가 앞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력이 두렵듯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 죄악의 확산력이 이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렵게 번져나가는 이 영적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백신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온 세계가 손을 못 써서 벌벌 떨고 있지만 이제 백신만 만들어지면 이게 겁낼 게 하나도 없는 거 되거든요. 우리 자신의 참 몸부림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과의 단절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의 바탕을 둔 회개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이 영적인 백신 이것을 붙잡고 그 십자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런저런 또 부대끼는 일들이 많고 마음에 혼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심령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나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내가
고백합시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아멘. 내가 주께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쳐나서 내 안에 죄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